오늘은 종일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 레이더 현황을 보시면 전국 많은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당분간 눈이 계속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으로는 15cm가 넘는 큰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내일까지 수도권 지역은 최대 3cm, 다른 지역은 비로 내리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빙판길이 만들어지고 도로에는 살얼음이 어느 구간도 많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은 영상권으로 시작을 하겠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껑충 뛰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현황을 보시면 세종과 충북, 대구 지역은 공기질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내일도 중서부 지역은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모레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 지역에 주말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눈예보가 길게 들어있는 만큼 대비를 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치는가 하면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